개발 당시에는 학계와 산업계 모두 바이오시뮬러 항체 개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바이오시뮬러 항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셀트리온이 가려던 길은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 누구도 가본 적 없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했었던 것 같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있던 우리는 확신했고 또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So Celltrion is the first biopharmaceutical company in Korea to enter the global market. As such, it's essential that we meet global standards. So there are many foreigners working here, including myself. So diversity and an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people of various backgrounds is a big part of Celltrion culture. 네, 셀트리온의 여직원의 비중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석사나 박사 이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의 분포가 다양한 만큼 의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장점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용해서 업무를 풀어나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역동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항체의약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가장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보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은 존재할 거고 대개는 선례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선례가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영역을 개척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고 찾는 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방식은 새롭게 진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Celltrion has grown very fast over the past 10 years, and I'm very excited to work with colleagues who have made history over these years. Our company has a clear goal of becoming one of the largest pharmaceutical company in the world, and I'm very happy to be a part of it. I also look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our company.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사회적 책임들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노력들을 계속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우리 직원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돼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